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편인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 만 36세의 이준석 후보와 5명의 최고위원이 새롭게 선출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지, 선거의 과정과 노관심이었던 당대표 선거가 대응행한 이유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게. 먼저 이번 당대표 선거는 국민의힘당 창당 후 첫 번째로 치르는 전당대회 메인 이벤트로서, 저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몸풀기였다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는 본게임을 위해 당을 이끌 오야지를 뽑는 선거라고 보면 돼. 처음엔 8명의 후보가 출사하며 성대하게 시작한 경선은 허소풀을 통해 5명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선수 소개를 하자면 영선 중진 논리왕 이준석, 눈물의 요정 4선의 나경원, 803 예술가 5선 주호영, 5선의 지하철왕 김범수안이 조경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명의 교장 선생님이 출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영선인 준석이 돌풍이 초반부터 어마어마했어. 당대표 출마를 선언 후 단 두 번째 여론조사 만에 지지율 1위를 찍어버리며 중진들 요실금 재발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당대표 선거가 아닌 이준석을 이겨라가 될 정도로 선거의 양상이 이상하게 시작되며, 첫 번째 TV토론회가 시작돼 첫 번째 TV토론회의 메인은 역시 윤석열의 입당에 관한 입장 표명이었는데, 호영이는 분열은 실패라며 단일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한이는 공약대로 용광로 통합을 내세우며 빠르게 윤석열을 모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에 반해 준석이는 버스 정차론을 내세우며 특정인을 위해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하자, 이에 경환이는 그럼 이해비인 유승민이 먼저 태우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했지만, 의외로 경태가 나서서 우리 당에는 이제 개파가 없다고 실드를 쳐줬어. 이에 자극을 받은 후영이는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라고 청중들을 빵 터뜨리며 포인트를 득점하는데, 이때까지도 교장 선생님은 말 한마디 못하고 초조했지만 자신의 차례가 오자 화끈하게 한마디 하게 되는데, 저는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본 직접 실무자입니다.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그리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에서는 후영이와 경원이의 신경전도 있었는데, 경원이가 아니 원내대표도 개쌍도인데 803 귀신이라 불리는 너까지 오면 외연 확장이 되겠냐라고 선빵치자, 후영이도 하 11년 보소 2년 원내대표 때 황교안이 하고 태극기 흔들다 180석 만들어준 거 벌써 까먹음? 하고 반격했는데, 생각해보니 둘 다 뼈맞아서 자연스럽게 다시 준석이한테 공격을 시작해 두 번째 주제는 할당제에 관한 토론이었는데, 후영이는 난데없는 호남 플러스 청년 플러스 여성 우대라는 신개념 혼동 정책을 들고 오며 자살, 경원이는 실력주의는 공정하지 않다며 실력 있는 이준석 후보는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또 자살, 교장 선생님은 아무도 말 안 걸어줘 고독사하며, 첫 번째 토론은 사법시험 개혁론과 버스 정차론을 내세운 경태와 준석이의 극락승이었어. 첫 번째 토론이 끝나고 준석이의 지지율이 더 올랐지만 본선은 당원 투표가 70%라 이제 야외로 전장에 옮겨지며 당원민심 잡기로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역시 지역민심과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그래도 중진인 호영이와 경원이의 손을 들어줬어. 호영이는 홍구장인 대구에 내려가 영남의 단결을 얘기하였고, 경원이도 역시 영남 당원들의 지지가 승부처라고 판단,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정석적인 선거운동을 하며 역전을 노리는 와중에 준석이는 그냥 전철 타고 다니며 선거차도 사무실도 똑같은 단체 문자 발송도 없는 산모운동으로 주목을 받다가 대구지역 연설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사실상 이번 선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 호영이는 대구 사나이를 강조하며 TK에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겠다 말하였고, 경원이는 대구 신공항 유치를 그것도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짓겠다며 화끈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준석이는 본전만 하고 가도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대구 연설에서 역사에 남을 미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고 대구 시민들은 이러한 생각을 공존해달라고 하는 연설이었어. 사실 지금 잘 돼서 하는 말이지만 이게 완전히 맛이 간 짓인 게, 만주당으로 치면 광주금남로에서 무연히 뇌물 먹고 지옥 간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대의를 위해 꿈떡 말고 한 번만 도와달란 게랑 똑같은 말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정면 돌파하며 또 지지율이 더 오르며 사실상의 위닝샷을 날려버렸어. 하지만 이 때문에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 밖에서는 유튜브에 국적
사법 논란 공격과 안에선 경원이의 반격이 이뤄지지만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경원이는 준서기의 거친 언행을 비판하며 회심의 카드를 꺼내는데 그건 조선 500년 전통의 비기선즉 필승카드였어. 예전 자신이 만주당에게 공격받았을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고 서러움의 눈물을 보인 것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준서가 정치는 무엇으로 하는지 아느냐?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바로 가슴으로 하는 거다. 나는 원피스의 명대사를 남기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해버리게 돼. 민주당 정부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공식적인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개표만이 남았는데 결과는 43%의 지지율로 준석이가 당선이 되었어. 비록 당원 투표에서는 경원이에게 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지며 당선이 되었는데 당대표 연설도 임재범의 노래를 인용하며 소감을 말한 준석이는 36세 나이에 대한민국 의전파리에 오르며 개인적으로도 한방의 인생역전에 성공했어. 이러한 쇼킹 사건을 보며 대한민국 언론은 물론 일본 등 외신에서도 큰일이다라는 반응인데 그것보다 진짜 큰일 난 사람은 준석이 당대표 되면 63빌딩 업고 오르겠다고 약속한 박통진 아나운서가 더 큰일이야. 그리고 이번 준석이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 몇 명 있는데 바로 진중권, 강성범, 신지혜로서 중권이는 초반에 어그로 끌어 준석이 출마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특히 신지혜는 매일 싸우다가 정들었는지 강성범 논란 때도 편들어주고 이번 당선도 제일 먼저 축하해주는 등 실체는 내조의 여왕이었다 재평가되며 네티즌 사이에도 준석 지혜 총무한다며 우결 태우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그 외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되며 성대하게 막을 내린 전당대회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며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큰 공헌을 하였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8%를 찍고 변화하는 보수당의 국민들의 큰 기대가 돌아왔다는 걸 증명했어. 이처럼 준석이의 당선은 정치권에 많은 변화를 예고했는데 기존의 지역이나 이념적인 부분에서 나뉘어졌던 유권자들이 세대와 성별로 무대가 옮겨졌다는 점이나 보수 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며 동참하겠다는 중장년층들의 새로운 마인드가 준석이의 당선의 요인이라 생각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당대회였지만 기존에 볼 수 없던 보수의 새로운 모습과 가치를 보여준 것만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던 제1회 전당대회는 뭉크정벌의 시발점으로 탁월했다 생각하고 수고해준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아까운 건 못한 교장 선생님의 성함을 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